우리가 얼마나 일반적인 그 관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남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지금 직업은 뭐라 그러고, 이런 거 가지고 저를 정보로서 이해하고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들이란 건 생각에 의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은 무엇을 의지해서 있을까요? 생각은 의식을 의지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식은 우리의 생명을 의지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면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거라야 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참 의식의 의지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다루고 남을 이해하고 뭔가를 파악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꿈속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 진짜 생명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자기가 체험하고 생명의 실상 그 자체와 하나 돼서 사는 그 삶이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닫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관념적인 얘기, 생각에 의지해서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거에다 꿰어 맞출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또 아,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생소하게 듣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절반의 시간 이상을 체험 쪽에 좀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의 실상을 한번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교에는 무사인이란 말이 있어요. 무사인.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소리입니다. 일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백수건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무의도식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번잡함이 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걱정근심이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설사 있다 하여도 그게 나를 쥐고 흔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걱정근심은 단지 사소한 어떤 하나의 그 마음의 그 물결이랄까? 뭐 이런 그 파동에 불과 있지, 전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일 없는 사람, 마음이 크게 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제 이거는 깨달은 사람, 내지는 깨어난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일 없는 사람, 무사인, 할 일이 없는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서 마친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자생하게 보면,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자기라는 이 나라는 그 자기를 돌아보고 또는 자기를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다 100이면은 90 정도 이상을 생각으로 때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정 아니면 느낌이에요. 생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느낌으로 나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서의 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방금 눈 떴어요. 아직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도 아직 없는 상태. 우린 그걸 멍한 상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존재로서 있는 상태. 이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이 돌아야만 내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생각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맑고 또렷한 의식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은 모든 생각, 감정, 의식이 수없이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그 바탕에 있는 의식으로서의 나는 변함없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진짜 정체성은 생각이 아니라 이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의식이 만약에 기절을 했거나 밤에 주무신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다운 정체는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고 그것들이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인 의식이라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밤에 되면 의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든가 또는 뭐 기절하면 의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뭐, 우리는 뭐,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또 다른 의식이 여러분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을 뛰게 하고 있고, 피를 돌게 하고 있고, 림프액을 돌게 하고 있고, 생명체로서의 이 삶을 이어가려면 뭔가 의식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이라고도 하지만 무의식 내가 의식으로서 의식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의식 못해도 의식은 있어요. 그게 나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 것 자체도 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의식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자,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몸이 생명 활동을 정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몸이 생명 활동을 정지했다면, 그렇다면, 의식은 끝난 것일까? 이제 이거야말로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3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뭔가 분리돼서도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의식은 영원한가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그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영역에 대해서는 논리나 사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직 깨달았거나 깨어남으로써 이것이 실존하고 이것이 영원하게 자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자기가 직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